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사진 찍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학생들이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 일단 너 그 학교 끝나고 너 하는 거야. 너 집에 가면 돼. 야, 사진 찍자.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왜 이러는 걸까요? 남학생들은 사진 찍을 때 왜 항상 엽기 표정을 짓는 걸까요? 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엽기 사진의 불편한 짓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여학생들이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야야, 우리 미니홈피 올리게 사진 찍자. 그래. 찍는다. 하나, 둘, 셋. 야, 이쁘게 나왔다. 너무 잘 나왔다. 뭐야, 나만 이상하게 나왔잖아. 다시 찍자. 그래? 하나, 둘, 셋. 예쁘다. 진짜 예쁘다. 뭐야, 내 얼굴 너무 크게 나왔잖아. 너 왜 이렇게 뒤로 갔어? 얼굴도 조그만 게. 다시 찍자. 아, 다시 찍자. 됐어. 자, 하나, 둘, 셋. 이제 진짜 괜찮다. 잘 나왔다. 진짜 예쁘다. 뭐야, 나 모공 완전 넓게 나왔잖아. 다시 찍자. 그러면 내 폰이 좀 뿌옇게 나오니까 내 걸로 다시 찍자.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은 오늘날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왜 항상 이런 모양을 하는 걸까요? 얼굴을 다 가릴 거면 사진을 도대체 왜 찍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불편한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병원 씬이 나오는 장면에선 항상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선생님, 저희 엄마 일반 병실로 좀 옮길 수 있을까요? 참, 수술비는 제가 어떻게든 꼭 마련하겠습니다. 수술비요? 수술비라면 벌써 다 내고 가셨는데요. 네? 병실은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누가 수술비를 낸 거지? 설마... 빌려준 겁니다. 기리 씨가 왜... 빌려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한 착각하지 마세요. 기리 씨가 뭔데 우리 엄마 수술비를 내요? 그럼 내가 뭐 고마워라도 할 줄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요. 그리고 나 그 돈 꼭 갚을 거예요. 그래요, 꼭 갚아요. 대신 그때까지 내 곁에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병원비 앞에서 내주면 될 걸 굳이 몰래 내서 왜 나중에 생색을 내려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시는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유. 엄마, 어버이날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돈도 없으면서 뭘 사오려고 그래.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래도 반팔티 하나 사줄까? 꽃무늬 있는 걸로. 반팔티는 무슨, 집에 반팔티가 세고 쎘는데 반팔티 사오지 마. 냄비 사줄까? 손잡이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걸로. 냄비 집에 한두 개 있으면 됐지. 냄비 또 뭐하러 사? 아, 냄비 사오지 마. 그러면 가방 사줄까?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엄마, 가방 사온다. 어? 가방 사온다. 어깨에 매는 걸로. 어깨 엄마 맨날 아파서 두드리는데 무슨 어깨에 매는 걸 사와. 그냥 사오지 마. 손으로 드는 거 사와.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왜 이런 걸까요? 왜 엄마는 항상 자기의 감정 표현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우리 몇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불편한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기분 내려고 친구랑 놀러 갈 때 클럽이나 뭐 파티 이런 거 자주 가시죠? 그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오늘 물 안 좋네. 그 물 속 안에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